도자기도 보면 예. 저하도에서 굽는 그런 도자기들이 많아요. 예. 우리 일반 식당 갈비집 가면 뭐 우리가 고기 묻고 나머지 그 된장찌개 할 때 시커먼 그릇 먹는다. 예. 그거 저하도 유학의 시커먼 게 망가입니다. 아.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.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. 예. 저는 갈비집에 가면 된장 예, 밥을 절대 안 먹습니다. 된장국에 된장을 딱 시키면 시커먼데 그 뚝배기 같은 그 시커먼 예. 거 나오죠. 예. 난 그게 나오는 된장은 절대 안 먹습니다. 아, 왜? 나는 알기 때문에. 아, 그럼 왜 그렇습니까? 저 하도에 예. 까만색 그게 망가입니다. 아, 까만색 내기 예. 옛날 옹기풍을 하려고. 예. 그 망간에 저하도에 하면 우리가 숟가락으로 된장을 퍼먹고 하면 그 숟가락에 망간 덩어리를 우리 같이 된장하고 아, 같이 먹는 거라. 아, 화학원소 망간이다 그 말이에요. 그렇죠. 예, 아, 예. 망간 MG 예. 망간. 그럼 돼지국밥도 똑같겠네요. 그 돼지국밥 끓여 나오는 것도요. 돼지 그래서 돼지국밥은 하여튼 저는 예. 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. 예. 까만 그릇에 불에 올려가지고 넣는 돼지국밥이든지 된장찌개든지 뭐든지 간에 그 그릇에 넣는 음식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. 아, 저희는 거기에 넣으면, 야, 새가 아니고 이게 도자기에 구워서 참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,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 도자기는 아니다, 이 말이네요. 예. 망간이 들어가서, 좋은 유약이 아닌 망간이 들어간 거서. 망간 덩어리라고 예. 보면 됩니다. 아. 새까만 거 그게. 예. 그게 그 뭐냐면, 흙의 색깔이 아니고 예. 흙의 색깔에 새까만 유약을 발란 겁니다. 발라가지고 우리가 사기는 1200도, 자기는 1250도, 사기는 1180도 이래 온도가 이 온도에 따라가지고 흙에 따라가지고 토기, 사기, 자기, 특수자기 이래 구분이 되어가 있거든요. 그 새까만 거는 독입니다, 독이. 독이는 어떤 온도냐면, 1180도입니다. 예. 1180도에 까만 망간 덩어리를 담가가지고 했을 때, 우리가 이 벌벌벌 끓는 된장에, 예. 예를 들어서, 이제 그게 막 새까만 거다. 예. 뭐 벌벌벌 끓는다. 새까만 거에, 우리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. 예. 밥에 이렇게 비빔묻고. 예. 이게 이제 끓으면, 이게 이 표면이 끓어질 거 아닌가? 예. 그러면 이 망간하고 같이 묻는 거라, 된장하고 아. 밥하고 망간하고 같이 묻는 거라. 우리 그냥 플라스틱만큼이나 더 나쁘네요. 나쁠 수가 있다고 예. 아. 저는 봅니다. 아.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, 개인적인 예. 우리 제가 그 대학에서 배우고 했던 화학식으로 보면 예. 우리 요업적으로 보면 제 말이 거의 맞을 거. 아, 예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이제 이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갈비집에 가서 된장할 때 그 까만 거 된장 제가 안 먹습니다. 그냥 냉면 먹고 말지. 예. 된장 절대 안 먹습니다. 왜? 아, 된장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. 예. 그릇이 많이 안 되는 모르고는 먹었는데 알고 먹으려니까 저도 알고는, 좀 찝찝해졌네요. 알고는, 예. 알고는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는 먹을 수는 예. 없죠.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원료가 없는 유약. 그 다음에 인체에 해롭지 않는 원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약을 달인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흙이 무엇인지 여기에 발란 유약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어떤 뭐 깨서가마에 했든지 전통가마에 했든지 그거는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흙을 어떤 흙을 썼으며 그 다음에 유약을 화학성분 없는 유약을 썼으며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약을 다리는 약탕인데 만약에 이 그릇이나 이 흙이나 유약이 화학성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약성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독이 되겠네요 그러면. 독이 되는 거죠.